저희들로서는 공수처법하고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어떻게든 관철을 시켜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거 앞서서 연동형제를 꼭 도입해달라는 어떤 소수야당들의 이 목소리를 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원안인 225대 75 그것은 분명히 한국의 의회 정치 지도를 다당제로 바꾸는 정말 엄청난 연동률을 50%만 적용한다 하더라도 그런 큰 변화가 올 텐데 사실은 양쪽의 주장 자체가 무슨 국민들한테 별로 그렇게 절박하게 와닿는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선거법 자체가 정치인들의 주요 이슈이지 국민적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아, 이런 모양을 보면서 그렇잖아도 이렇게 국민적인 민생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높고 한데 도대체 이런 식으로 또다시 자신들이 선거에 관한 규칙마저도 합의를 못한단 말인가 하는 게 지금 늘 지금 마음에 부담이 되고 민생에 관한 법률이 정쟁에 묶여가지고 통과가 안 될 때 처리하는 법이 패스트트랙입니다. 이걸 갖다가 정치 관한 법률들 전부 묶어가지고 패스트트랙 통과하라는 건 그건 아닙니다. 소위 검경조 관련 법안이나 공수처법은 이 정부조직법의 일환입니다. 그럼 정부조직법의 일환을 정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한번 이렇게 해보겠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정부 운영을 다시 하게 될 때는 그 폐지해 버리면 되거든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이 제도는 독일 빼고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 제도를 채택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독일은 일당 독재를 하면서 세계를 2차 대전으로 몰고 간 나치의 광기를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독일 국민들은 거대 정당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독일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해가지고 소수 야당들하고 전부 연립정부를 끌고 가고 있어요. 알바니아, 데소토, 베네수엘라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할 때 각 정당에서 비례대표 정당을 별도로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한번 해보니까 이게 똑같은 결과가 나오니까 한번 시행하고 다 폐지를 한 제도예요. 해방 직후에도 이래 정당에 난립이 없습니다. 3% 이상을 어석 배분한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정당을 만듭니다. 자칫하다가 정당이 7, 80개까지 갈 수가 있어요. 법안이 통과되면. 국회의원 가기가 쉬워지니까 비례대표로 가기가. 전자개표를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수개표를 해야 돼요. 후보가 한 지역에 50명이 출연할 수도 있어요. 벽보를 어떻게 붙이겠습니까? 공수처법이라는 것은 나는 세계 어느 사법제도에 이런 게 있는가? 나는 그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검찰이 못 믿으면 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해 주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정권에서 함부로 못하게. 일본 한번 보십시오. 일본 검찰이 일본 정치에 놀아납니까? 그건 내각제입니다. 내각제인데도 불구하고 일본 검찰은 독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판이 잘못하면 일본 검찰이 나서서 칼을 뺀다 이거예요. 최근에 자민당 간부가 체포가 됐죠. 공수처라는 것은 새로운 검찰청을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민변 애들만 잔뜩 불러갖고 검사로 임명을 해놔면요. 자기들끼리 이념 검찰을 새로 하나 만들어 놓는 겁니다. 우리 헌법에는 검찰총장만 나와 있어요. 대한민국 그 사정의 총수로. 공수처를 만들면 차관급인 공수처장이 검찰총장 위에서 지배하는 구조가 돼요.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은 지금은 할 때입니다. 경찰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경찰의 상당 권한을 주는 것이 최근 이 몇 년 사이에 검찰의 파행이 국민들이 이제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왔어요. 정말 국민이 보기에 야, 이 대한민국의 견제받지 않는 권력 이 검찰을 한 번 임명받으면 이거 손을 못 대니까 아마 과거에 그 이회창 당시 후보께서도 이거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검찰을 견제하는 어떤 기능이 필요하다. 검찰이라는 이 막강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일부는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경찰이라는 또 다른 어떤 이 수사기관을 제 위치에 돌려놓는 작업. 지방이 불균형입니다. 지금 이대로 이 상태에서 그냥 권한을 다 넘겨주면 소위 서울, 경기, 인천 빼고 나머지는 못 살죠. 살 방법이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나머지 지원을 해야지. 왜?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구성이니까. 혁신도시 시즌2 문제는 분명히 이번 아마 총선 공약 당대표도 약속을 했고요. 우리가 총선 공약으로 내세울 겁니다. 거래 인사 문제는 아무래도 과거처럼 잘 될 수는 없겠죠. 왜? 지역 안배만 하더라도 과거 우리 지역은 아마 이 지역 출신 대통령 시절에 좀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아마 고위직 인사에 있어서 조금 더 진출이 좀 포션이 컸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상화해 가는 과정에서 섭섭한 부분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야, 그래도 국토 균형 발전 내지는 전국 지역에 국민들의 마음을 살리는 그런 인사 정책을 하라든가, 나는 이런 비판은 옳다고 봅니다. 그래야 어느 지역이 무슨 독점을 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막아내는 게 공동체의 장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지방 출신의 이유 때문에 아이들의 미래라든가 자신들의 앞날이 이렇게 제약을 받는, 막 그거를 하여튼 걷어내주는 게 우리 당대, 우리 부모 세대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지방자치제도라는 거는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그리고 자치재정권, 이 세 가지 문제입니다. 그러면 자치입법권을 두고 보면 시도위에서 조례를 통해서 입법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여기는 문제가 없어요. 자치조직권은 행안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구성 인원 배당을 총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문제가 많아요. 시군에 있는 시장군수 밑에 부군수를 광역단체에서 보내는데 거기에 딱 4급으로 묶어놨어요. 급수를. 상급으로 풀어줬습니다. 상급으로 풀어준 게 일부 있죠. 일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조직권을 행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묶어놓기 때문에 중앙에. 자치재정권의 문제는 국세와 지방세 구조가 우리나라는 2대8로 되어 있습니다. 2대8 구조로는 지방자치제가 확충이 될 수가 없어요. 중앙과 지방의 재정구조는 6대4 정도로 가야지 서울만 유일하게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깝습니다. 재정자립도 아마 대구는 30%, 30, 40%, 40%는 안 되고요. 그건 넘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같은 경우는 30% 대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경북도. 그러니까 70%는 중앙 재정을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방자치제가 안 되는 것이지. 예, 요건 뭐 대표님하고 견해가 같은데 요걸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면 2대8에서 지금 조금 변화가 있어가지고 아마 24대 76 정도로 지금 될 겁니다. 국세 76, 지방 14입니다. 우리 정부, 문재인 정부가 끝날 때까지 목표는 이제 70대 30인데 이 상태에서 그냥 재정권만 주게 되면 아까 이야기한 이 지자체 간의 이 불균형을 그럼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균형을 맞춰줄 거냐 하는 문제가 이제 크게 남습니다. 대한민국에서 TK 이 지역은 소위 그 풍패 지향이라고 합니다. 제왕이 태어난 곳을 풍패 지향이라고 합니다. TK는 대한민국 70년 해방 이후 역사 중에 40년이 풍패 지향이었어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말하자면 다섯 대통령이 40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풍패지향이었어요. 이 풍패지향인 TK가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이 몰락을 하고 앞이 안 보이니까 좌파 세상 만들기에 결정판으로 봅니다. 최근에 내 유튜브에 이탈리아의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지전을 내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극좌 사상가 그람시가 말한 진지전이라는 것은 80년대 한국 운동권을 지배하던 그런 논리였어요. 자본주의를 붕괴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기 위해서는 주변의 모든 분야에 진지를 구축을 해서 뒤엎어야 된다. 그래서 교육 분야는 정교조가, 언론 분야는 민노총이 구축을 했고, 변호사 이 분야는 민별이 구축을 했고, 사회 분야는 각종 시민단체들이 진지를 구축을 해서 세상을 만들어오는 결정판이 문재인 정권이다. 그런데 이 정권의 완성은 내년 총선을 통해서 완성이 될 것이다. 그 다음 방향은 어디냐? 사회주의 개혁. 그런 식으로 통일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고 남북 연방제로 추진하는 게, 결국 선거 제도도 저런 식으로 만든 것은 좌파들이 좌파 연대를 통해서 과반수를 점하기 위해서 그 선거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내년 총선 결과는 역시 또 팽팽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정권의 중간에 치러지는 선거는 늘 역대 소위 정권에 대한 심판의 성격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막강한 박정희 대통령은 바로 선거 중간에 유정회를 자기가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임명하는 상황에서도 국민의 총 지지율에서 1점 몇 퍼센트인가 지는 바람에 결국 권력을 잃게 되는 그런 일까지 했습니다. TK가 또 전부 자유한국당 일색이 되면 곤란하다. 내가 그 말을 좀 동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표님도 그 본인 생각하면 그 김 장관 기준으로 하면 나라도 살려줘야 되지 않겠나. 그 뭐 그 뜻이겠죠. 그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부산가도 지금 5석인가요? 5석. 네. 대구도 TK도 김 의원 있고. 2석 홍일환. 말하자면 이제 그 우리 TK 지역 분들은 지역주의가 이미 타파가 된 거죠. 근데 유일하게 지역주의 타파가 안 된 게 호남이죠. 그래서 당이 제대로 좀 된 지역주의 타파가 되었으면 좋겠다. 호남은 저 대표님 그건 분명하죠. 위성정당이라고 비난을 하시지만 지난번에 소위 안철수당하고 우리당하고 거기서 치열하게 붙었습니다. 분명히 거기도 왜 지금 양당이 후보를 따로 내는데 어떻게 싹쓸이가 됩니까? 단점은 나중에 같이 대선 치를 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치인들한테 보기 드문 그 유연성이 있어요. 사고의 유연성이. 운동권 출신이라고 해서 왜골수가 아니고. 홍 대표님의 핏속에서 흐르는 어떤 난 정의감이라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의감을 가지고 말로는 하지만은 그걸 몸으로 실천한다는 게 얼마나 고독하고 힘든 일입니까? 주류들하고 다른 길을 걸렀을지 몰라도 홍준표가 꿈꾸는 어떤 세상에 대한 꿈을 한 번도 저버리고 포기한 적이 없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신 게 바로 홍준표의 힘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아무런 정치적인 그게 있더라도 국민들이 홍준표를 버리지 않은 이유라고 봅니다. 사실은 지난 대선 때 지금 자유한국당은 거의 사실은 뭐 그게 뭐 진짜 패족 일거 직전이었죠. 패족이죠. 뭐 그런데도 그 어려운 짐을 메고 이렇게 당당히 서실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이제 홍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거기다 요즘 또 뭐 예능감까지 갖추고 있다고 지금 소문이 자세해요. 예능감.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미래. 근데 그 미래의 주역은 결국 현재의 청년들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숨 쉬고 먹고 살 수 있는 뭐 경제를 이걸 어떻게 지금 말하자면 판을 깔아주느냐가 저희들의 제일 큰 과제,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가난하고 힘없다고 해서 그 친구 인생이 그렇게 젊은이들이 좌절되지 않게 하는 무슨 그런 교육이라든가 무슨 여러 가지 직업이라든가 뭐 훈련이라든가 이런 어떤 사회적 제도를 짜야 되듯이 그런 어떤 그림을 그려놓고 그런 미래에 그 젊은이들이 동해선 비전을 그려놓고 그러고 난 뒤에 나는 대한민국 국가 운영의 틀에 대해서 이제는 고민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 광화문 대집회하고 서초동 집회입니다. 어느 진영이 옳다 그러다 하기를 떠나서 해방 직후의 좌익 우익 혼란상을 재현하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화두는 국민 통합이라고 봅니다. 뭔가 가치관을 공유하고 같은 가치관을 갖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다음 대선의 가장 큰 화두는 국민 통합이 될 것이다. 보수 통합의 알파고 오메가는 황 대표가 자기 것을 내려놓느냐 안 놓느냐에 있습니다. 통합이 되지 않으면 총선도 없고 대선도 없다. 민주당이 만들어준 기회가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례한국당이 보수 통합의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